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들의 생애의 분주한 계획들로 인하여 정작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얻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생업이나 개인적인 급한 일에 지나치게 골몰함으로써 경건함이 우리들의 영혼에서 쫓김을 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하기를 기대하는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우리들의 삶에 공급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분주한 일들은 어떻게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가슴 벅찬 고백처럼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히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굳은 결심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강한 열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채워주시는 능력이 우리들의 두 손과 두 발을 일으킬 때까지, 또 그분의 채워주시는 지혜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기 전까지, 또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이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기 전까지 주님의 앞에서 분주하고 불안한 마음을 끝까지 내려놓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라봄이 우리를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나무처럼 푸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암울하고 허약한 형편 속에서도 언제나 바라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